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희정이는 오늘 집에서 잡지를 보았습니다. 부담감, 공부해야 돼. 공부합시다.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죠. 아, 그림 공부 말고 다른 거 없나? 부담감 엄청 많은데? 전공 공부하죠. 은색 토끼를 만났습니다. 엄청 늙어 보여. 털비 써줍시다. 왜 내가 신경 쓰이는 걸까? 털비 껴지는 게 그렇게 좋아? 경영학론을 꺼냈는데 지혜가 멀뚱멀뚱 보고 있다. 꿈꾸는 아저씨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어깨가 조금 결리네. 그럼 지혜랑 조금만 놀고 공부할까?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 압박감이 생기는 거지. 부담감이. 아, 부담감이 매우 감소했네요. 8월 21일 희정이는 오늘 동아리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부담감이 진짜 많이 없어졌네요. 하트를 클릭하면 하고 싶은 행동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 증가 속도를 내려놔? 이건 뭐 하는 거야? 레벨이 올랐습니다. 아, 맥스가 되면 이제 그걸 저걸 누르면 되는구나. 베란다? 베란다 가보자. 오, 잘 봤습니다. 여기 여기에 엄청 귀여운 거가 있었어. 아, 여기 볼 수가 없네. 잠자보자. 아! 아냐. 잠자지 말고 거실에서 뭔가를 해볼까? TV 보자. 아! EBS 교육방송! 세상에! TV로 손을 뻗어 교육 채널을 틀었다. Y를 저기에 대입하면. 야, 하필 그 많은 교육 채널 중에 EBS야. 오늘은 8월 22일이네요. 오늘도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부엌으로 이동해볼까요? 부엌에. 아, 요리를 할 수가 없어. 주황색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안아주기. 품에 꼭 안겨오는 게 너무 귀여워. 지연이가 냉장고 앞에 떠나지 않는다. 지연이가 냉장고로 올라가려고 바둥거린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니? 냉장고 위에가 더 더운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작자분은 냉장고 위에가 엄청 뜨겁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진짜 리얼. 제가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또는 이제 냉장고 청소를 할 때 이제 위를 한번 만져보는데 그 본체 옛날에 그 엄청 그 두꺼운 모니터 있죠? 그 두꺼운 모니터 뒤를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엄청 뜨거워요. 진짜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 엄청 그거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 오늘 8월 23일 희정이 오늘 동아리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딱히 뭐 볼 거가 없네. 이제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여기 지금 중간에 여기 이 중간에 방 하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어, 외출을 합니다. 아, 외출도 할 수 있네. 서점 가볼까? 천연 귤비누. 서점인데 천연 귤비누를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책이 꽤나 비싸네. 엄청 비싸네. 남자는 역시 이미지! 그래, 사보자! 아, 무슨, 어떤 이미입니까? 뭐야, 보자. 보자. 아, 보자고. 왜 차냐고!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희정이는 오늘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 책을 보라고 책을 샀는데! 부담감이 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베란다로 가보죠. 베란다에 뭐가 있을까? 어? 이건 뭐야? 빨래하기. 하얀 토끼를 만났습니다. 어? 완전 귀엽다. 오, 다가가 보기. 후훗, 귀여워. 이리 더 다가와. 지은이가 빨래를 하려는데 내 옆에 앉는다. 곧 탈수가 시작될 텐데 지은이가 놀라겠지? 자, 나랑 저쪽으로 가자. 하트 게이지. 아. 8월 25일. 아르바이트. 누군가를 데리고 외출한다? 지연이를 데리고 가보자.
와! 야, 어마어마한데? 어디로 가볼까? 여기 뭐지? 동아리방, 공원, 공원만 갈 수 있네? 해변가. 아, 그렇네. 지금 이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이동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전시장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저 왼쪽에 두 번 보라색깔, 빨간색깔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마 이거는 본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공원 가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좋으니까 풀내음이 맞고 싶어졌다. 지연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보자. 지연이가 공원에 가는 걸 아는지 꼬리를 살랑거린다. 게임킬러님한테 고맙습니다. 꼬리를 살랑? 그건 강아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지연이가 풀을 뜯었어? 가만히 지켜보자. 풀을 뜯는가 싶더니 아예 풀밭에 굴러버린다. 그냥 노는 거였어?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연이가 뭔가를 물고 왔다. 풀꽃? 나에게 주는 거니? 고마워 지연아. 하트 게이지. 그놈의 하트 게이지. 세이브하고요. 지연이와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방긋방긋 웃는 지연이와 있으면 기분이 밝아진다. 집에 들어가면 목욕시켜줄게 지연아. 오늘 8월 26일이네요 와! 지연이가 저를 좋아하는 게 50 정도나 되네요? 외출에 한 번, 외출 한 번이 굉장히 크네. 이번에는 지우를 데리고 가볼까? 지우를 데리고 가서 해변가로 가보자고. 바닷가에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도망가는 지우를 잡았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기 싫다는 눈빛을 하고 있는 지우. 아, 애정도를 많이 키웠어야 했는데 제가 애정도를 키우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수준이네요. 그렇게 싫어? 그래도 파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지우가 내가 가져온 선크림을 바라보고 있다. 설마 크림에 써진 글자를 보면 발라줄까 해볼까? 크림을 짜서 지우에게 바르려고 하는데 으아, 또 도망가잖아. 기다려. 에이, 바르고야 말겠어. 지우 먹으러 가야 입는다가 안 돼. 야, 이거 본편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 지우를 살핍니다. 먼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모래. 아! 제게 먼지랑 모래를 챙길 필요는 없었는데. 지우랑 해변가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난 또 저거를 주워서 이제 총서에서 봉사활동을 늘리자 이런 건 줄 아는데. 너무 많이 뛰어다녔나? 그치만 지우만 보면 꽉 잡아버리고 싶은 걸. 집에 가서 일단 목욕부터 하고 쉬자. 8월 27일 희정이는 오늘 집에서 또 그림을 그립니다. 부담감이 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지우! 지우가 절 좋아하는 게이지가 떨어졌어요. 나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수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쉬기. 멍하니 거실 벽을 병치가. 아, 고양이가 오지 않아. 그림 그리고 외출을 하자고요. 잡화점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정장이 35만원? 고급 속옷 세트인데 남자 거야! 남자 거라고! 홈쇼핑 카탈로그. 사보자. 타로 카드. 귀여운 포크. 이런 거 사서 뭐가 좋은 거지? 생선인. 아, 화장품을 사면 화장을 할 수 있나? 희정이는 오늘 집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오. 게임 사요 제발님 고맙습니다. 다섯 개 고맙습니다. 한번 봐보자. 반짝이는 걸 가져왔네. 그게 뭐니? 헤어핀? 야! 집에서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야? 아니면 훔친 거야? 고급 헤어핀이래요. 꽤 비싸 보이는 핀이네. 이거 아마 유명 브랜드 물건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집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고요. 학생의 신분으로, 21살 학생의 신분으로 이런 브랜드가 있을 리가 없어. 벌써 끝나? 8월 30일
동화에서 또 그림을 그리네요. 방에 들어가봐. 방에서 화장을 하는 거지. 아! 화장이 안 돼! 본편에서 가능한 거였어. 아르바이트를 합시다. 아이템 직갈피. 잡지. 아! 스킨 로션. 아, 그런 게 안 되네. 아쉽다. 요리도 못하고. 어! 우와! 냉장고. 아, 정리하는 거였어. 너무하나. 난 또 이거 해먹는 건 줄 아는데. 8월도 오늘로 끝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개강이다. 또 바빠지겠네. 방학에도 이런저런 활동으로 바빴지만 말이다. 이렇게 3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입학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곧 졸업이네. 졸업한다고 해도 마땅한 취직 자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일부러 학점이 모자라게 듣고 내년 봄까지 학교를 다닐 예정이다. 졸업해서 백수보다는 대학생이라는 소리가 더 듣기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에 나갈 순간을 미루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정말 모르겠는 거야. 전공인 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직 자리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나와서 아무데나 취직할 수는 없다. 남들은 해외로 유학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결국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걸까? 그게 싫어서 엄마와 헤어져 부산에 온 건데. 시간이 지나면 내 꿈을 찾게 되고 열정적으로 살게 될 줄 알았다. 아, 난 이걸 해야 해! 라며 탁 트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두렵다. 엄마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결국은 나 혼자만 남는 건 아닌가 하고. 하, 내일부터 또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이 시작된다. 아직은 거기서 벗어날 용기가 없다.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군요. 뭐야? 너무 우울해하는 것 아닌가요? 게임의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말이죠. 잘 자요, 나의 히로인. 당신에게 드리는 이 선물이 부디 마음에 들길 바랄게요. 히로인이라니. 아! 그렇게... 뭐야? 실패야? 뭐야?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오늘따라 지연이가 이상하다. 아, 나 잘못 봤어.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다. 배가 고픈가 해서 밥을 줘보았는데도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울기 시작한다. 어디 아픈가 싶어 요리조리 살펴봐도 특별히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눈은 평소와 똑같이 초롱초롱하다. 혹시 배가 고픈 걸까? 내가 어디에 가려고만 하면 더 큰 소리로 온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울음소리 때문에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잖아. 애처롭다. 내 눈을 보고 또 야냐거린다. 어? 설마 이거 혹시 그거 아닐까? 며칠 전에 고양이 관련 서적에 읽은 그 생후 1년부터 찾아온다는 그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를 들어 올렸다. 병원 가자! 그거가 뭐야? 아, 점심시간. 카운터에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이런 거 잘 알고 가야죠. 지금 12시 40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지연이를 올려놓았다.
전혀 익숙하지 않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봐주실 거야. 아, 중성화 수술하려고 그러는구나. 동물을 키운 적이 없어서 이럴 때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닌구나. 아이들을 키우기로 마음먹은 뒤로 동물 관련 서적을 조금 읽어보긴 했지만 역시 이론과 실천은 다른 것 같다.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여쭤봐야겠다. 지연이가 내 무릎 위에 앉아 얌전하게 웅크린다. 보통 고양이들은 절대 저러지 않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 혹시 힘들거나 그런 거니? 동물이니까 말도 못하고 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시면 좋을 텐데. 아, 걱정되잖아. 고개를 들어 병원 창문가를 바라보았다. 9월, 벌써 가을이 왔다. 지연이가 괜찮아지면 추워지기 전에 공원에 데려다 줘야지. 지연이는 다른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산책을 좋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네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다 알아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 응? 어? 어? 방금 갑자기 들려온 대답 소리에 밑을 내려보았다? 에? 아, 나 잠깐 오글거려. 웬 남자가 내 무릎을 베고 벤치에 누워있다. 게다가 고양이기. 고양이기야, 고양이기. 밝은 오렌지색 머리카락과 삐죽 튀어나온 고양이기, 그리고 커다란 눈. 어? 나 원래대로 돌아왔네. 우와. 뭐 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남자는 누구야? 지원이 너 어디 간 거야? 근데 이 남자 머리에 붙은 고양이기 움직이고 있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누나, 누나,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누나라고? 나한테 한 소리야? 난 내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야. 아프다. 꿈이 아니다. 주위를 돌려보았지만 고양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지연이? 어? 왜? 나는 남자는 확실히 나를 보며 대답했다. 너 지연이 그 고양이야? 응. 아 참, 여기선 이런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 뭐?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 말이야. 당연히 흔하지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물이 사람으로 변한다니. 누나 집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사람이나 동물로 변할 수 있어.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고양이 귀가 살아 움직인다. 어떻게 고양이 귀가 머리에 붙어있는 거지? 집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너처럼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수, 지혜, 지우, 지은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거세합시다 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그 애들은 한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 그렇군. 누군가가 놓고 간 다섯 마리의 동물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응. 아, 근데 지금까지는 동물로 지냈어야 했어. 그게 게임의 규칙이거든. 지금 이 게임의 규칙도 그런 건가? 게임? 게임이 뭐야? 응. 게임.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게임이라니, 규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놔. 마치 꿈 같아. 아니 꿈이어야 해.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의 설명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 그것보다 너의 지구 사람은 맞는 거니?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다. 분명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 귀. 그건 계약 위반이라 알려줄 수 없어. 저 외모에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 계약이란 건 대체 뭐야? 한국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의 힘이지롱. 사랑의 힘이래. 미안. 사실 그건 아니고 마법의 힘이라고 하면 믿을래? 아니, 못 믿겠어.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기에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해보니 조금 무섭기도 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애완동물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다니. 대체 이 아이들을 내 방에 놓고 간 사람은 누굴까? 정말 마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에이 말도 안 돼. 누나. 이제까지의 일들이 생각났다. 잠옷 차림으로 집안을 헐고했던 것, 샤워하고 옷도 입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던 것 등 떠올려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 누나. 갑자기 지연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나에게 팔짱을 낀다. 으앗!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해. 팔짱을 끼고 날 끌어당겨 하마터면 균형을 잃을 뻔했다. 집에 가자. 응? 아니 아까 그 아팠던 고양이 어디로 가고. 아, 더 이상 동물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믿기진 않지만 동물이 갑자기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따뜻하고 먹을 거 많은 우리 집으로 출발! 부렁부렁! 상큼한 미소를 띠며 날 끌어당기는 지연이의 손에 나도 모르게 끌려갔다. 팔짱. 누나 누나. 아니 옷이 왜 이래. 잠깐만요. 분명 그 고양이의 모습은 나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현대 사람들도 안 입을 것 같은 그 할로윈 복장을 띠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누나라는 호칭 말이야. 왜? 싫어? 난 좋은데? 그리고 이 자세, 그리고 이 가슴 골! 뭐야? 그게... 누군가에게 누나라고 불린 건 거의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하다. 지연이는 한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니까 내가 누나긴 하겠지. 10대 후반 정도가 지금 저런 가슴 골을 내민단 말입니까? 지연이는 고양이 모습대와 같이 무척 활기차다. 저 사람 뭐야? 코스프레? 외국인? 우와 진짜 귀 같아. 아, 귀를 보이고 다니는 건 좀 그런가. 여기 사람들은 다 동물기가 없는 것 같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이나 봐요 이 아이의 모습이. 여기 사람들이라는 걸 보니 정말로 지구 사람이 아닌 건가. 세상 그 어디에도 동물이 인간이 되는 일은 없다. 에이 뭐야, 귀가 있는 게 훨씬 귀여운데. 귀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이후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버릴 줄이야. 누나 왜 한 잔을 쉬어? 한 잔? 어? 왜 한 잔을 쉬어? 뭐? 한 잔을 쉬다니 혹시 한국말이 서툰 걸까? 왜 한숨을 쉬냐고? 아! 응! 왜 휴 하고 그래. 아, 지금 말이 서툰가 보구나. 혹시 이런 게 마법의 한계인 건가? 역시 조금 충격을 받았나 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어. 걱정은 보따리 매셔. 누나는 내가 지켜줄게. 걱정은 보따리 매라니. 걱정은 보따리를 매라고? 말투는 한국인인데 어이가 약간 이상하다.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 응. 너 말이 좀 서툴구나. 근데 가끔은 귀엽게 보이려고 일부러 틀리게 말하기도 해. 이거 짱구 수법 아닙니까? 짱구... 짱구 어마어마한데 저거는? 그 말에 발을 헛디딜 뻔했다. 귀엽게 보이려고 일부러 말을 틀리게 한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건 또 뭐야? 오늘은 왜 하루 종일 냐옹냐옹 거리면서 온 거야? 벌써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체불명의 고양이와 대화하고 있다. 분명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눈앞에 고양이 귀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성격도 지연이와 꼭 닮아서 왠지 모르게 조금 편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함께 살아서 그런 걸까? 이 아이는 정말 지연이인 걸까? 오늘 계속 몸이 이상한 거야. 확실히 마법이 약해지긴 했나 봐. 아, 마법.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지금은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누나, 내가 아픈 줄 알고 걱정해 준 거야? 아! 가슴골! 아! 나는 아직도 저런 가슴골을 이해를 못하겠다. 우와! 근데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 어?
그건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 발... 발정난 줄 알았다고 어떻게 말해. 누나. 대답을 회피하며 어색하고 어색하게 걷고 있는데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집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도 지금 다 변신이 풀려있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서둘러 현관문을 연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돼.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